지난해 12월 원주 혁신도시 인근에 개관한 원주 세계화폐 박물관. 원주 시민들조차 개관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원주 세계화폐 박물관에는 세계 170개국의 화폐 2,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화폐 수집가들과 화폐 수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원주의 숨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박물관장인 조성훈 관장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위조할 수 없는 그런 화폐예요. 교회 목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수집하고 선물받은 화폐를 모았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던 것도 있고 또 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주의 가족 단위로 가볼 만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원주 세계 화폐 박물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국내 화폐의 변천사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채권도 만날 수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100환짜리 동전. 북한에서 현재 사용되는 화폐, 우표와 더불어 옛 소련 시절 유통된 화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젊었을 때 또 나이 들어가지고 저 그 소천했을 때 그 모습하고 그 일대기가 그대로 화폐로 나와 있는 것이 영국 화폐의 특징입니다. 이곳에는 화폐와 더불어 민속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카메라와 타자기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자료들을 수집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주위의 지인들의 많은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70개국에 한 2,500여 종의 화폐를 또 뭐 모조품이 아닌 복사분이 아닌 진품으로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계 여행을 하듯 여러 나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배움에도 좋고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겠구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 돈을 다 보니까 정말 가보진 않았지만 세계 다 구경을 한복에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 나라의 얼굴이면서 문화와 경제, 역사를 담고 있다는 화폐. 세계의 화폐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원주의 숨겨진 명소, 원주 세계화폐 박물관에서 세상 모든 화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